왜냐하면 안에서 복압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근육을 수축시키면서 쫙 짜주는 것 자체가.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재활 미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제가 오늘은 교정의 세계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갖춰야 되는 코어 근육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영어 영상으로 찍은 게 있는데 그걸 많이 안 보시더라고. 그런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교정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냥 평소에 우리가 운동할 때 그리고 뭐 허리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서도 허리 디스크, 협착증, 뭐 분리증 다싹 다. 자, 그래서 오늘은 진정한 코어 근육은 뭔지, 그 코어 근육의 기능은 어떻게 되는지, 코어 근육을 활성화시키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어 근육 원심성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코어라고 부르는 근육은 복행근. 복행근이 척추에서부터 시작해서 앞에 배꼽이 있는 데까지 딱 이렇게 붙어 있죠. 그리고 위쪽에는 횡경막. 호흡할 때 이렇게 쓰이는 횡경막이 있고, 위쪽에는 똥 참을 때 이렇게 힘이 들어가는 그런 이제 골반 기저근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척추와 척추 기립근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식스팩, 뭐 저도 지금 식스팩이 없지만, 식스팩은 코어에 속하지 않는 근육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사실은 피부, 지방, 식스팩, 그리고 두 번째, 뭐, 오블리크 근육, 그리고 마지막 근육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복행근입니다. 그래서 복행근을 자연 복대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있고, 뭐, 영어권에서는 뭐, 챔피언 벨트처럼 생겼다고 해서 그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로 부르는데, 연구에 따르면은 이 코어 근육들이 우리가 팔을 움직이거나 다리를 이렇게 들어 올릴 때 먼저 수축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 제가 팔을 움직이더라도 이 파워 자체가 사실은 여기서부터 시작돼서 이렇게 올라간다는, 그러니까 전달이 된다는 겁니다. 코어 근육들이 약해지게 되면은 이렇게 배가 나오겠죠. 배가 나오게 되면은 척추는 당연히 앞으로 쏠리게 됩니다. 그죠? 그런데 제가 코어 근육을 수축을 시킨다면 그럼 어떻게 되죠? 지금 이렇게 나와 있던 배가 안으로 저절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은 이 복압이 높아지면서, 복압이라고 하는 게 이제 압력이죠. 그 복강 내의 압력, 배 안쪽의 압력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왜냐면 제가 이것만 지금 넣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전체적으로 수축이 쫙 되는 거예요. 뭐 여자분들은 이걸 많이 하시면은 사실은 좀 허리가 얇아지는 그런 효과도 보실 수가 있어요. 그 초보자분들은 이거 많이 하시면 여기 알배기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압착기 같은 걸로 쭉 집어 짜는 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은 그 복강 내, 이 복부 안에 있는 공기의 압력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높아진 압력 자체가 이 척추를 뒤로 보내는 거예요. 밀어주는 거죠. 뒤로. 코어가 그냥 이렇게 쭉 퍼지게 된다. 그러면은 이 척추 자체도 흐물흐물 무너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복압이 높아지면은 디스크 압력 자체가 줄어듭니다. 그 디스크 사이사이, 척추 사이사이가 벌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에서 쭉 들어가면은 여기가 지금 살짝 벌어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여기 뒤쪽이 늘어나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그 압력을 높이는 행위 자체가 이 복행근을 수축시키는 것만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먼저 골반 앞에 톡 튀어나와 있는 뼈를 찾아주세요. 그렇게 찾아주신 다음에 살짝 손가락을 한 3cm 정도 안으로 가져가 보시고 꾹 안으로 눌러보세요. 그렇게 누른 상태에서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배꼽을 척추 쪽으로 당기시는 거예요. 내려 보낸다는 생각으로, 쭉 당겨준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나와 있던 배가 안으로 쭉 들어가면서, 이렇게 닫히는 거죠. 배꼽을 안으로 밀어 넣으면서, 배둘레가 살짝 좁아진다. 날씬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 누가 이렇게 배에다가 펀치 때리려고 할때 그렇게 막 이렇게 힘주는 거 있죠? 그거랑은 조금 달라요. 막 누가 펀치 때리려고 할때 이렇게 힘줄 때는 사실은 이 식스팩 포함해서 약간 겉에 있는 근육들을 강하게 수축을 시키는 거고,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살짝 그 안쪽에 있는 근육에 조금 더 타겟팅이 되는 수축 방법입니다. 이렇게 배꼽을 끌어당기면서 여기를 만져봤을 때 살짝 이렇게 텐션이 걸리는 게 느껴지셔야 돼요. 그런데 표면에 있는 근육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릴렉스한 상태고요. 다시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엉덩이 살짝 조아주고, 그리고 호흡을 내쉬면서 배꼽을 뒤로 밀어주시는 겁니다. 배꼽을 홀쭉하게 단전을 끌어당기는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그러면 끝까지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지금 텐션이 조금 느껴지시면은 올바르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호흡을 내뱉으실 때는 공기가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빠져나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서 복압을 유지를 시키는 겁니다. 계속. 왜냐하면 안에서 복압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근육을 수축시키면서 쫙 짜주는 것 자체가 근육에게 조금 더 훈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공기가 확 빠져나간 상태에서 흐물흐물한 복강 자체를 복행근이 누르게 되면은 사실 별로 운동이 안 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복압을 유지시키면서 그 강한 복압에 저항해서 근육이 수축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 단축성 수축만 지금 훈련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원심성 수축, 근육이 늘어나면서 신장하면서 수축을 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심성 운동을 하는 방법은 이 근육을 수축시킨 상태에서 아까는 숨을 들이쉬면서 배가 살짝 나왔죠? 이완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수축하고 이완하고 수축하고 하면서 숨을 내쉬고 들이쉬고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수축을 시킨 상태에서 끝까지 내뱉어 주시고 그런 다음에 들이마시면서 유지하는 거예요. 이거를 앞으로 나오지 않게끔 유지한 상태. 유지한 상태에서 그 호흡을 들이마시면 어디로 가느냐? 이쪽으로 갑니다. 흉곽 쪽으로 공기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내쉬면서 흉곽이 줄어들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하는데 이 근육 자체는 수축을 한 상태인 거죠. 그러면은 흉곽이 팽창하면서 근육이 여기 갈비뼈 밑에부터 여기 골반까지 붙어 있는데 흉곽이 늘어난다는 말은 이 근육 자체가 조금 늘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흉곽이 팽창하면서 살짝 이렇게 들어올려지거든요. 수축을 한 상태에서 이 근육이 늘어난다는 말 자체가 원심성 운동이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엉덩이 힘 주고 배꼽 끌어당기고 다 내쉰 다음에 다시 숨을 들이마시면 이거는 수축 유지, 숨을 들이마시면은 이렇게 팽창을 하게 돼 있죠. 너무 이렇게 어깨를 으쓱하시지 말고 어깨는 계속 내려준 상태, 릴렉스한 상태에서 갈비뼈를 바깥으로 밀어낸다는 생각으로 호흡을 들이마시면은 이 갈비뼈 전체가 팽창을 하고 그 상태에서 다시 이렇게 유지하시면서 계속 호흡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일반적인 호흡법은 아니지만 이 복행근을 단련시키는데 상당히 좋은 운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교정 운동으로 들어가기 전에 어떤 교정 운동을 하시던지 필요한 그 코어 근육을 수축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소변 참는 것처럼 이렇게 엉덩이 쪼우는 거 그거 하나, 그 상태에서 이 사이로 호흡을 내쉬면서 배꼽, 단전을 척추 쪽으로 끌어당겨주는 그런 그 수축 방법만 기억을 하시면은 쉽게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도 끝내주는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기 바랍니다.